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여기 앞에 불신자들을 놓고 불신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될 그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를 엄중히 선포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5장 24절에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엄중하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참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당신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들려줘야 된다. 듣는 게 출발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 네. 이게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거저주시는 보이지 않는,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보내신 분, 그 보내신 자,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듣고,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래야지만 정죄가 아닌 영존한 생명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이것을 쉽게 성경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구원받았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여전히 필요하고. 듣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한 고백들, 그러니까 회개가 역시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믿음, 마침표도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또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 과정이다 얘기하는데, 성화는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들음과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부활과 심판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핵심이 부활이지만 오늘의 주제가 특별히 이 부활과 심판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와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이두 개가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믿음이 동반해야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역시 심판하고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다르게 구별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 관역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역에서 우리가 양궁을 하면은 10점을 맞추지 못해서 비껴가서 9점, 8점 이렇게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죄인들에게는
네, 사망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 뒤에,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부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망이 있으면 부활이 반드시 존재하고, 부활이 있은 뒤에는 심판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예외가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에녹, 엘리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들려 올라가는 일도 발생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여기신 것은 뭐냐면은 휴거. 휴거만이 하나님이 부활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휴거는 예외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휴거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아,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바로 휴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에서 끝나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진실로 진실로,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 엄청난 진리의 위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내 산에 불이 붙어버리고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러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지금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이르노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막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위대한 여호와라는 그 위엄 있는 그런 분의 위엄을 드러내셨잖아요.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서 그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불이 붙고 지진이 나듯이 마음속에 그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요. 바깥에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 죽은 자가 그냥 뭐 시신, 시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포인트가. 먼저는 시체, 시신, 정말 그 몸이 죽은 자들, 그걸 먼저 첫 번째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알리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를 부활시켜요. 나사로를. 정말 죽어 있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를 부활시키는데,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가, 그 나사로 죽은 자가 손발이 묶인 채 그냥 일어서 가지고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실제로 시체인 죽은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되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것을 먼저 맛보고 기록을 해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 얘기해요.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을 향해서,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잠자고 있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근데 4장 1절에 재밌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소리가 마치 그전까지 계속 나랑 대화하던 그런 존재인데 나팔 소리 같이 나에게 얘기하던 그런 존재다. 이 나팔 소리 같이 얘기하던 그 존재, 그 나팔 소리처럼 들리던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가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순식간에 예수님 그 존전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휴거가 벌어진다라고 이제 성경이 증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예. 또 석가모니도 못합니다. 공자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사망이 이들에겐 복종을 안 해요. 사망이 이 사람들에겐 복종을 안 해요. 사망의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빅하고 넓으신 분이세요. 사망보다 이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망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신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망도 물러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영어로는 파워예요. 이 파워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자, 이것은 몸이 죽어서 시체나 시신이 되는 이러한 존재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은 자의 의미는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도 과거에 다 이랬다는 거예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둘째 사망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몸은 살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그 상태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만 죽어서 그냥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가 죽은 이 첫째 죽음 뒤에 영적으로 죽어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서운 거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지옥, 최종적으로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성경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지금 그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 말씀과 말씀 선포자와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각 개인이 전달해줘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전달해서 들려주시거나 사람을 보내서 들려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파워와 마귀의 파워 게임에도 놓여 있는 거예요. 파워 게임. 그래서 사탄
지옥, 사망도 하나님의 파워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인 파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믿는 모든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에 이른다고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성경 구절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노느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나를 통해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러한 권능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마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게임이 안 된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사망도 마귀도 지옥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구원도 뺏어갈 수 있나요? 못 빼앗아 간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구를 확 틀어막는 봉인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계속 선포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2000년 전에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곧 지금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과 성경 말씀 선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또 전달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될때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즉시 오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벨릭스란 총독을 만났어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선포를. 벨릭스가 뭐라고 해요? 오늘은 하지 말자.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시내 산에서 저 불이 붙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들은 너희가 마음속으로는 이걸 딱딱하게 닫아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처럼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들으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전달받은 사람 가운데 아그립바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뭐라고 아그립바는 얘기해요? 어우,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하고
거기서 수습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100% 받아들여야지 99.9% 받아들여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서 곧 지금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점인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들의 귀에 복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있든지, 몸을 화장해서 태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다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 오늘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앞에 음성을 친히 듣고 있는 자들도 그렇고 성경과 말씀 선포를 듣는 자들도 그렇고 몸이 죽어있던지 화장해서 없어지던지 아니면 사람 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든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다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를 나눴다시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찌르는 그 사역에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려고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거 아무리 죄에 무거운 걸 갖다 줘도 무게감을 못 느끼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찌르기 시작한 그게 느껴지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게 느껴지면은 거기 반응해서 주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은 살리라. 이런 자들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자들만. 그러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서 주다.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이세요. 생명의 원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에 대해서 그분 안에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들이 몸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산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은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서 뭐라고 창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작부터 지구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다. 진화론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만큼 거짓이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줄수 있다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만 나온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이길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계속해서 살려주시길 원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정죄의 음성에 대해서.
자, 다가오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듣는 자들, 이 음성이 들린 자들은 다 산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자, 죄인들까지도 다 이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온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는 선의 부활로, 하나는 악을 행하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해하지 마시길. 또 선행을 한다고 해서 착한 일 하면 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주장한 종교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마셔야 되는데 여기 믿음 앞에 뭐가 괄호로 되어 있냐? 믿음을 가지고가 괄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받는 그런 한쪽이 있고, 나머지 한쪽은 악을 행하는, 이 죄인의 입장에서 마귀의 자식들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상태에서 부활받는 그런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 행전에서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선교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런 증언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이런 기록을 해주셨는데,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여주시면서 유대인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한날에 악인과 선인이 둘 다 부활한 줄 알았어요. 유대인조차도. 이것을 나눠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한 날에 이루어지는 줄도, 그렇게 계시를 받은 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좀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나눠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계시를 좀 더 명확하게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리해서. 그래서 부활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먼저 부활 얘기하는 거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건 죽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는 부활을 얘기하셨고 뒤에는 뭐예요? 휴거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이 부활은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부활한 첫째 부활이 있고, 여기가 의인이 참여한 부활이고, 둘째 사망에서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지옥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고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죄의 부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도 지금 정죄의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는 겁니다. 30절에 이 부활은 세트로 심판과 함께 간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부활은 심판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신 모든 것은 다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의로운 심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이것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시켜서 심판을 해가지고 그 심판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디로 보상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러한 극과 극의 보응을 해주신다. 성경에 나온 심판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 개혁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는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모두가 가서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가 있다. 여기는 교회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도 못 들어가요. 교회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땅에는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7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혼인잔치의 이 모델로 땅에 7일 혼인잔치에 대한 모델로 너희가 이걸 살펴봐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그 결혼 풍습을 진짜 이루게 되는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 7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계좌 정리하듯이 딱 찍어내서 출금 입금된 그런 행위들을 다 보상을 잃고 또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환란 시작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전천년 환란 그 주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선 결혼식이 열리게 되고 이 땅에선 뭐가 일어나요?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대환란 마지막 7년 끝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 지상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부를 공개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뒤따라서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밟는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지상재림 후에 무슨 심판이 또 벌어지냐? 이 극심한 환란을 다 겪고서 이 예수님 앞에서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는 교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에서 그동안 환란을 통과한 양과 염소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시한 염소, 그래서 염소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양과 이스라엘이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7년 뒤에 이 땅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 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천년 왕국 시작할 때는 다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사람의 나이가 천년 가까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처럼 천년 가까이 나이가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역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렇게 과실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호련히 몸이 변했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해도 돼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왕국 백성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왕국 백성을 우리는 치리하는 치리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위치로는. 그래서 왕국 백성이 천년 동안 살아요. 그럼 천년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의 지옥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왜 지옥에 갔는지 그 상세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무조건 죽으면 그냥 이 천사가 끌고 지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심판은 반드시 부활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부활하거나 휴거가 되거나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악인을 부활시켜가지고 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석에 있으면은 이 악인들도 몸까지 다 합체시켜가지고 영혼 육 다 합체시켜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때는 우리도 같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악인들을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우리도 같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는 이 죄인들까지 다 끌어올려서 심판하고 이제는 지옥과 함께 영원한 불옷으로 집어넣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이 양과 염소 심판으로부터 천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석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심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크고 흰 왕자인 백보자 심판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분이 이러한 권위를 받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 권위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또 백과사전에 가서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힘이라면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이게 지금 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는 이 5장에 19절 가서 보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22절에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26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 권위를 받아서 내려온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내려온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권위를 받는 자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킹제임스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이 또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AV란 그런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오늘 권이라는 뜻의 authority, authority 버전이라고 해서 권위역본, 왕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했다. 이 성경에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린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세상에 나온 그런 성경이다. 지금도 국권이 쓰러지지 않고 국권이 우뚝 서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다 선포하셨어요.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 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 근데 이런 모든 권위가 나 아버지를 통해서 나 예수에게 모두 다 전달이 됐다. 그러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불신자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를 위대하게 하시는데, 이 불신자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부활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내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사람들 그 기회를 부여받은 건데도 지금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것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 이렇게 들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근데 이 부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의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악인도 심판받는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악인의 심판보다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흘려준 피를 통해 구원받으신 거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선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서 제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3장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면 예수님이라는 반석이라는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자기의 선한 행위를 쌓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근데 이 선한 행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여야 되는데,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피나 나무나 이런 건초가 쌓여서, 이건 하나님이 심판은 반드시 불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로 태우시면은 이 선행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선한 행위만 남아서 그거를 보상받는 이런 그리스도 심판석이
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 이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정하신 그날에 쓴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크고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의인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 존전에 가도 뭘 기다려요? 이 의인의 심판인 그리스도 심판석을 우리도 기다리게 돼요. 천국 가서. 그 심판석은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러한 각 사람의 일이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그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 이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이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서 그냥 없어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4장 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옳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옳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 심지어 성도들도 감출 수 있어요. 자기 어둠의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감출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마음에 우리는 꽁꽁 숨겨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믿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보상이 쌓이면 칭찬을 받는 일이 있고 그 보상의 손실이 이르면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렇게 엄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나타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기초 위에 이렇게 태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얘기하듯이 14장 10절에서 12절.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느냐? 우린 항상 약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한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나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나는 왜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인들을 대하면은 우리는 백인들에게 너무 억압받고 살았어. 백인들은 늘 우월하지. 근데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요? 우리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예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무시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관하여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회개 보고를 하는 날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근데 순서가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이 먼저 시작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나중에 심판은 우리도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심판석이. 근데 악인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경고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부활과 심판의 권위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거를 좀 이번 한 주는 깊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심판석을 두려워하는 이번 한 주는 좀 이런 생각,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